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로 가고 있었어요. 예수님, 갈릴레아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합니다. 경로가 좀. 그럽시다. 거쳐가죠. 예? 사마리아요? 거기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인데요. 좀 돌아가시죠. 어디 보자. 오늘 점심은 사마리아에 있는 시카르라는 동네에서 하면 되겠군요. 예수님, 저기 야곱의 우물이 있네요. 저기서 잠시 쉬고 계십시오. 저희가 시내 가서 먹을 것 좀 사오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날도 더운데 조심히 다녀오세요. 어떤 사람이 물을 길으러 나왔습니다. 실례합니다. 목이 마른데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을까요? 예? 유다인이신 것 같은데 저는 사마리아인입니다. 보시다시피 두레박이 없어서 이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군요. 그게 아니라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멀리합니다. 거기다 저는 사마리아 여자고요.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알았다면, 또 당신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대가 나에게 달라고 했을 텐데요. 누구신데 어떤 선물을 주신다는 건가요? 샘솟는 물이지요. 이 우물은 이렇게 깊고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나는 샘물인가요?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.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거니까요. 영원히요? 예언자신가요? 그럼 제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. 그럼 동네 밖으로 물을 길으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요.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세요.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. 당신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당신 남편은 아니니 그 말이 맞군요. 정말 예언자시군요. 저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던데요. 예배드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입니다. 내 말을 믿어요. 무슨 말씀이신지, 실은 하느님도 예배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. 바로 지금이지요.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.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?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죠.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.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. 그분이 오시면 다 알려주시겠지요. 그대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. 이봐 저기 봐.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랑 말씀하고 계셔. 저럴 줄 알았다. 그러게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. 에이씨, 말릴 수도 없고 참.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얼른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. 동네 사람들, 내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어요. 그래, 신통한 예언자야. 같이 가봐요.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어요. 선생님, 많이 기다리셨죠? 배고프시죠? 뭐 좀 드세요. 나에겐 여러분이 모르는 양식이 있지요. 누가 뭘 잡수실 것을 드렸나? 글쎄, 아까 그 사마리아 여자 아니야? 얼마 유다인한테?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입니다. 선생님,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. 어쩌죠? 어쩌긴, 곡식이 다 익었군요. 추수 때가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드려야지요. 여기서 이틀 묵어갑시다.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. 고마워요. 우리에게 소소히 알려줘서.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참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. 그러게 말이야. 아니, 그때 자기가 우물가에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. 우린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사는 거지. 이렇게 고마울 수가. 저도 모두에게도 잘된 일이죠. 하하하.